때는 2019년의 한국. 연인인 두 남녀. 그런데 여자의 상태가 심각해 보였는데. 세아야, 괜찮은 거야? 아, 배가 많이 아파? 어, 우리 세아 어떡하지? 땀 좀 봐. 아, 효과. 아침에 엄마가 김밥 싸준 게 잘못됐나 봐. 아, 우리 세아. 아, 배야. 아, 어떡하지? 아, 효과 진짜 미안한데. 어. 우리 이번 정류장에서 잠깐 내려갔고 우리 화장실 좀 들렸다 가면 안 될까? 어, 그래 그래. 당연히 어, 가야지. 어, 벨 눌러야지. 그렇지. 어, 내려서 일단 바로 화장실부터 가자. 어, 그래. 내가 눌렀어. 어, 그래 그래. 일단 내려 내려. 어, 아, 효과 무슨 화장. 어, 내려 내려. 이제 문 열리는 거야. 그래. 어, 그래. 어, 그래. 어, 내려. 내가 급해 가지고 그래. 마음이. 어. 어. 효과 화장실. 어, 나 화장실 좀 찾아봐. 효과 나 배 아파 죽을 것 같아. 어, 어, 급해. 화장실. 아, 어딨지? 어딨지? 아, 어, 저기다 저기 세야 우선 그 저기 화장실 앞에 가 있어. 어, 내가 알았어. 식당 사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열쇠를 받아올게. 알았지? 어, 알았어. 어, 그래. 빨리 와야 돼. 아, 나 걱정하지 진짜 급하다. 어, 그래. 몇 분 뒤. 세아야, 늦었지? 내가 정말 미안해. 아니, 사장님이 나를 계속 그, 의심하면서, 누구냐고 자꾸 그래갖고, 그, 일단 빨리, 그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, 세아야, 저기, 너, 바지가, 색깔이 변해. 너, 야, 맞아. 김동혁, 내가 너, 빨리 오라 그랬잖아. 야, 효가, 진짜 미안한데. 나 집에 좀 데려다 주라. 이거 내 마지막 부탁이야. 그렇게 며칠 뒤, 둘은 다시 만났는데. 세아야. 안 본 사이에 얼굴이 많이 헬쓱해졌네. 어, 있잖아. 나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. 어, 효가 편하게 얘기해. 표정이 왜 그래? 아니야, 나라. 그래 얘기해. 나라도. 나라도 뭐. 그래서 똥 싼 여자라면 원만할 것 같으니까 미안할 거 없어.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얘기지? 송세야,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? 어? 진짜 서운하게 싫어. 너 날 그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한 거야? 됐어. 됐고. 아이, 넌 이제, 아, 그런 일도 있었으니까 시집 가긴 다 그런 거야. 아이, 정말 다 틀려버렸어. 아이, 그래서 말인데, 우리 그냥 결혼하자. 뭐? 난 네 똥까지 사랑할 수 있어. 뭐라고? 똥싼 바지 내가 빨아줄게. 뭐라고? 나는 네가 또 헤어지자고 하는 줄 알고, 나는 또 네가 헤어지자고. 미안해. 내가 뭐래, 이거 해야지. 똑바로 얘기해. 감동받은 거야. 그랬던 것이다. 남자친구 앞에서 큰 실수를 한 여자친구. 결국 둘은 이를 계기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이다. 자, 그럼 이제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과연 이 커플의 이야기는 진실일까요? 거짓일까요? 바로 진실입니다. 에? 진짜 어, 세아 작가 이야기였어요? 와우. 와, 어떡하지? 와, 실제에 있는 익명의 사연을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. 익명의 사연이요? 우리 런투유로 온 익명의 사연은 아닌 거죠. 어딘가에서 본 거예요? 와, 남자친구 앞에서 큰 실수를 한 여자는 창피한 마음에 3일 동안 남자친구의 연락을 피했는데요. 결국 남자친구가 집 앞으로 찾아와 청혼을 했다고 합니다. 사랑한다면 이 정도 실수는 눈 감아줄 수 있겠죠? 어, 그러면 전 눈 감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, 와, 어, 진짜였구나. 와, 세상에. 웃으면 안 돼.